왔습니다. 힘차게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출과 성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논리는 개노답인 듯 갑자기 빡치네 라고 다음 판에서 미치의 가동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우 동의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문단속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안 잠그고 나다니다가 도둑이 들었어요. 그러면 견물갱신이라고 문이 열려있으면 도둑이 들고 싶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단속을 잘하고 다니자 라고 말하는 것은 문을 안 잠근 게 무슨 저격은 상상 못했네요. 저격을 쓰네. 아, 너무 안일하게 했네요. 천둥아, 일동. 요거는 양더실 확률이 조금 보이는데. 쉬더라도 이건 잘라야 됩니다. 아니네. 난 이빨이 아주 커다랗지. 이러면 일단 양덫은 아니었고요. 폭도 체크를 해볼 가치가 조금 있는데. 빈덧이랑 지금 해볼게요. 폭이네요. 주연신아 날 불렀군. 잡아먹기 좋으라고 그런 거지. 이제 초 저격일 확률을 좀 무시할 수가 없는데. 체크할게요. 복수를 굶기려 했다. 양더스의 가능성도 조금 보이네요. 양도 아니야?
빈 체크 한번 해볼게요. 빈은 누구야? 중요한 순간에 날 불러. 일단 손은 말랐고요. 어우 씨, 다 때려 먹네요. 호흡의 확률이 좀 있는데. 혹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또 아니고요. 폭이 아니라고? 천주가 이리 오나? 뱀인가? 뱀 체크해볼게요. 뭐지 저거? 냥! 냥밖에 안 남았죠? 양체. 영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항복하게. 13개. 진짜 벌칙 존나 빡세다 진짜. 와메 뒤지겄다. 우 벌칙 봐라 진짜. 10급 찍고 방종하기가 오메. 그 상대는 몇 시간째냐? 말표요. 8시부터니까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15시간 정도. 똥망할 걸 대비해서 기수 정도는 들고 와요. 망했네요. 반갑네. 이러면 템포를 좀 땡길게요. 반갑네. 반갑네 친구. 돌아가고 싶을 거야 아마. 드루들은 언제나 약의 유혹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잘했군. 잘했군. 밤샌 겁니다. 정리하나? 포를 고!
걱정 마. 땡겨서. 야수가 불려났다. 적게. 불이 필요하네. 붙여서. 템포를 따라올 수가 없죠. 돌아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는다. 다 때려박네요. 이러면 치고 달립니다.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너무 치고 달리니까 두가 판드랄 정도는 쓸 게 뻔해서 사수를 좀 아껴 놓고 싶고. 어떻게 할까? 잘했고. 쉬어봅니다. 우리는 독수리 군주여 있다. 이게 나가서 아, 이거 천토를 먼저 눌러볼 걸 그랬네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합방송인지는 다음 팟에서 달아주셨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핫이 됐네요. 모르겠어요. 뭔데 핫 달고 있냐고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냥 저는 조용히 방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핫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15시간 정도째 연속적으로 방송 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6시부터 저희 대결을 펼치고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벌칙으로 10등급을 찍기가 벌칙이었는데요. 그 벌칙을 지금 15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13급에서 시작해서 15시간 뒤인 지금은 또 23급입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10급 찍을 거다. 뭐야?
잘했군. 또 나와 볼게요. 오, 또 좀 더. 영능 마이토 개수. 아, 그랬어요? 오늘 밤에도 먹잇감을 찾아. 루틴을 고르는 사람이 있네요, 실제로. 이 친구 필드 진짜 빡시게 잡고 가네. 내가 이 정도로 몰아치면 한 번은 돌아갈 법도 한데 진짜 빡시게 잡네요. 진짜 빡시게 잡네 이 친구. 아싸 전투.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최소 2대1 교환은 하겠죠? 안 바꿀 리가 없죠? 사술까지 쓰고. 야수가 불려났다. 2대1 하기 싫어서 지금 저지랄한 거야? 모르겠어요. 난 이 친구가 필살 카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수를 좀 아끼고 있는데 이게 좋은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덱이 좀 생소한 카드들이 좀 묻어 있어서요. 실수할 수도 있지. 아, 얘 지금 이거 공격 가능한 줄 알고 좀 저지랄한 거야? 아포? 누구도 기다리지 않네. 이쯤 되면은 할 수도 있지. 사술 쓸만하죠 얘는. 얘는 확실히 쓸만하네. 잘했군. 아, 치고 할 걸. 저도 지금 저 친구한테 지금 약간 교란 당했어요. 치고 사술할 걸. 아, 이거 지금 아, 저도 지금 이 친구랑 하면서 약간 정신이 없네요. 이 친구 뭔가 약간 권법으로 치면 약간 취권 같은 느낌 나요, 약간. 이런 거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이런 게 없을 리가 없어. 본체. 아깝네요. 박사술이고요. 서로 필드 싸움만 하다가 지금 게임 끝나게 생겼습니다. 계속하니까 사실 재밌진 않습니다. 이러면 어떨까? 야, 너 이제 뭐 있어? 야, 나는 무거운 카드 좀 있어. 남았어. 박물관에는 초대받은 손님. 와, 이걸 쓴다고? 심지어 뽑는 게 아무것도 없어? 들어봐야 되겠죠? 들어.
막히고요. 그러면 투어까지 나가고. 아 이거 그냥 영능 누르면 되는 건데. 에이 병신같이. 아 지금 자꾸 저 친구한테 결안 당하네요. 아씨 아깝네. 잘했군. 아 지금 말려 저 쟤한테.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말게. 아 왜 나의 레벨을 인정한다. 병신같이 했는데 저 친구도 말려가지고. 아 뭐야 이게. 내가 번화가 두 장이었나? 아 뭐야 이게. 쓰레기인데. 뭐야? 뭘 땡기는 거야? 뭐? 동전 터치 탄 정려? 다음 턴도 할 게 없어. 뭐가 잡혀줘야지. 할 게 없어. 생선 좀 가져오지. 스카르를 쓰네. 이러면 일단 한번 밀어냅시다. 한번 더 밀어낼 수도 있어요. 광을 이렇게 물쓰듯 쓰면 필드 꽉
때려잡고 손도 꽉 잡고 압박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어떻게 대응하나 봅시다. 야, 저걸 한번 더 막는다. 뚫을 수 있는데 일단 천토가 나오면 개꿀이니까요. 나왔고요. 하단에 뚫어볼까요? 압박을 갑시다. 뭐 있습니까? 15, 20, 23. 현재 블러드 23딜. 어떻게 할까? 광 없어? 아, 해토 이 와중에 돌아간다. 계속. 어우, 대박 났네요. 주여 순간 날 불렀고. 현재 블러드들이 3, 15, 16, 17, 18, 19, 20, 21 됨. 강한데 맞을 때 됐잖아 나. 겸허하게 받아들일 테니까 가방 질러. 사술. 그러면 3, 4, 12, 13, 14, 15 딜 블러드면 다음 턴이 끝이죠. 이대로 놔둔다면요. 뚫고 뚫고 88인데 흑드라곤이 뭘 할 거냐. 오, 달리네요. 3, 5, 15, 16, 17, 18 딜. 아니다, 3, 3은 9, 10, 11, 12 댐. 12 댐. 끝났네요. 걱정 마십시오. 해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15시간 정도째 하고 있습니다. 블러드가 확실히 지금 제 플레이에서 되게 좋은 튜닝이었어요. 이거 블러드 추천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경기 양상 자체가 아예 확 바뀌네요. 스랄! 그 상대는 우사! 영예롭게 싸우리라. 도움 해머를 위하여! 똥망할 걸 대비해서 야정은 가져가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썼어. 요즘 라이트 유저들 씨가 말랐죠?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오게 땡겨서 야정을 한번 깔아놓고 싶긴 한데 그 경우에 그 다음 턴이 좀 없어요. 내려주십시오. 이러면 동전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이제 영등 학살자로 변신하겠죠? 짠! 오케이, 나이스.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이 차례도 될까?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경우에는 갈수록 필드 다 강하게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으니까 7대1 기원하겠네요. 나이트 2코? 성기사 2코면 2코 모르겠네요. 2코 신금자 공기 2코라고? 일단 평성화 의식을 해서 전개를 지나치게 많이 하진 않고 토템을 조금 더 늘리겠습니다. 평등 성빛이 2코죠? 우리의 비밀을 밝히려 하다니. 울다만을 발견해서 이걸 쓴 거야. 도화를 뚫겠다. 걱정 마십시오. 해결사가 왔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네. 등은 아니었고요. 맞춰 맞겠습니다. 빛의 살아라, 벌레 같은 놈. 주연수에 날 불렀고
제 신념을 바치. 그러게요. 아, 잡스로. 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등술사 광평 맞았고요. 무가올드 이겼어. 무가올이었다. 여다 쓰기엔 좀 아깝고요.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누가 우리 지금 나오려나? 근데 지금 인자 하나 나왔는데. 오늘 밤 참으로 비극적인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밀어내고 육장 국국이 밥이나 추라고.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 어디 걸어 세상에. 무기로 돌진 뚫고 무가월? 근데 무가월하게 너 좀 고통이 나를 그걸 못 잡은 부른다. 것 같은데? 찾구나. 뭘로 찾으러 갔구나. 김치. 사술. 제가 지금 제명치가 좀 후달리는데 8은 14. 이러면 무가올 방어를 하려면
그것만 아니면 되는데. 무가을덱을 쓰는 선기사를 때려잡으려면 그 상대는 사수를 둘 다 전투대장에 다 박아야 되는 거. 잡혀야 말이지. 두루 아 핸드 좋아. 아 행복해. 무가올덱을 정석으로 파야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 탈모약이요? 살 돈이 없습니다. 현재 339. 오늘 밤 올라오브가 마법이 가득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와 1등상 1등상이네요.
나보다 싼 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난리죠. 그럼 두 개를 여기다 다 박아? 뭘 찾길래? 보입니다. 전 우리는 독수리 굶주려 있다. 빨리 찾았겠죠 이제. 찾았을 것 같은데. 판드라를 잘라야 되는데 다 박으면 되긴 한데 미래가 없어요. 이걸 맞춰야 돼 이거.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끝난 것 같죠? 천토 판드라를 자르고 싶은데 제가 몸이 더 기스가 나면 안 돼.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생각이 안 나와? 너 말리 아니야? 너 졌어 너? 설마? 상대 두 장이야. 카드가 거의 없다. 너 말리 있어도 못 내잖아 지금. 너 달썸도 다 썼고. 어차피 말리 나오면 디짐도 뭐 막 틀린 말은 아니고. 이제는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야, 너 5코로 뭐 하겠다는 거야? 뭐야 너? 드로우 했어? 블러드 쓰고 4대물 박은 다음에 이걸로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할? 잠깐만요. 일단 들어. 아 이걸로 박고. 나를 인도하라. 박고. 도발. 자. 누가 감? 뭐야? 야, 너 뭐야? 너 뭔 덱이야 이거? 뭔 덱이야 이거? 뭐지? 스랄 말리 들은 거 아니란 소린데? 이렇게 섀도우 복싱을 하고 나면 깊은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난 뭘 한 것이며. 그니까 달섬을 너무 쿨하게 때려박아서 이 새끼 뭐지? 이랬어요. 트로브가 최고다. 너무 엄한데다가 약간 실수로 말려가지고 달섬을 때려박은 다음에 나중에 후회한 건가?
캐릭터를 내가 뽑는다면 좋겠는데 못 뽑겠죠? 우리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요. 형들이 나를 인도하라. 천토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얍! 지금이다! 안 나와. 마이크는 답도 없이 끊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친구. 일 경기가 끝나고 잔잔 드시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해결사가 왔습니다. 이게 명치가 좀 아프지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나 양초 꽃 가져간다. 뭐? 코볼트? 살아라 미령아. 사술 하나가 빠진 채이기 때문에 라그가 좀 한번 나가봤습니다. 두 번째 사술 빠졌고요. 사술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 친구는 중요한 순간에 날 불렀군. 할 것 같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어쩌자고 사수를 하긴 흑드라곤이면 사수를 뺄만 하긴 한데. 아 이제 제구려. 제구 베스트는 아니지만
재촉하지 말게. 그분의 몸이 살리려. 지금 블러드 딜이 9, 16 딜. 16에 19 딜. 무기까지 20 딜이죠? 정리 안 하면 죽습니다. 지금 블러드 딜이 6, 7, 8, 9, 10, 11, 12, 13, 14 딜. 3 딜 부족하고요.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아, 이거 약간 좀 후달리긴 하는데.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안전하게 합시다. 재촉하지 말게. 지금 블러드 딜이 339, 14, 15, 16, 17, 18, 19, 20, 21. 지금 3이 6, 6 더하기 9, 14, 이게 15 딜. 중요한 순간. 이러면 재촉하지 말게. 3, 4, 12. 뭐 하여튼 넉넉하죠. 중요한 순간에 날 불렀고. 치열한 필드 싸움. 로그가 최고다. 이 정도 되면 끌어 넣고요. 아씨, 이거 더발 뚫리기 나도 무서운데. 재촉하지 말게. 형들이 나를 인도하라. 킬각이었나요? 킬각이었나? 당연히 안 나올 줄 알고 안 봤는데 제대로. 뚫으면 킬각이었어요. 어우, 아직 미레이스. 9, 10, 11, 12, 13. 와, 난 언젠가 기사가 될 거예요. 야, 이걸 지네. 저거 어떻게? 아, 이걸 지네. 블러드지. 아. 이번엔 자네가 이겼군, 친구. 아. 아, 도발에 막히면 그냥 킬각이 안 나올 줄 알고 마저 정리를 했는데. 도발 뚫고도 킬각 나온다는 걸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스랄! 그 상대는 스랄! 두엄 해머를 위하여! 서리늑대 부족을 위하여! 아니 서로 지금 블러드 깍재고 있는 건 서로 알죠? 그 정도 했으면 무조건 알죠. 서로. 오, 그냥 최고다. 오. 여다 딜카드를 봐봐. 오씨. 안타깝습니다. 다음부터 킬각이 언저리에서 막 서로 막고 재고 막고 재고 할 때는 정말 주도 면밀하게 킬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아쉽네요. 아, 말투인데 천터를 뽑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 2분의 1.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이러면 필드를 더 빡시게. 2분의 1인데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 광이야? 공전 땡겨서 낸 거 치고는 소득을 많이 못 받네요. 이건 어떨까?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비룡을 어떻게 할까? 전화를 꽂을 걸 그랬나? 아, 필드 빡시네요. 사술 하나를 쓸 아쉽기도 한데
아씨, 사술 답도 없이 써야 되겠네. 천털 고오시다. 안 나오고요. 아, 천토. 이젠 나와도. 아, 미친, 진짜. 범퍼 구경도 못했는데.
밀어줘. 너무 빡세. 너무나 빡세다. 배수 주말이. 트로크가 최고다. 미래를 팔면 현재를 살 수는 있는데. 도발도 안 나오고요. 10급 갈 수 있는 거 맞을까요? 오늘 오후 6시에 오버워치 저희 루닉 사태 방송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면은 되는 건데, 안 그러면은 그거 끝나고 또 해야 돼요. 그거 5승하려면 또 한 밤 12시까지 하거든요? 6시부터?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도움 해머를 위하여. 그래서 난 그 전에 끝내고 싶단 말이지. 그 전에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오버워치 방송 들어와서 루닉 사태 해서 너답들 데리고 또 5승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나면 그거 끝나고 6시까지 이거 하스톤 하다가 오버워치로 바꿔서 오버워치 5승 하고 또 직원들 퇴근하고 또 나 10금만 또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한 48시간 연속으로 블리자드 게임만 하고 있는 꼴인데. 뭐야, 천벌 박았어? 동전 천벌 박았어? 루닉하고 또 했는데 또 10급 못 찍어서 초갈 마스터즈까지 가면은 이거는 블리자드 다이어트. 그쯤 되면 내가 그냥 핵을 찾는 게 그냥 이거 10급만 찍으면 이제 글래디에이터 저 빠진다 하차 한단 말이에요. 자, 하차 마지막 고별 방송인데 내가 벌칙을 걸린 것까지도. 아 그래, 내가 이제 하차 하니까 기분 좋게 할 수 있어. 근데 왜 벌칙이 끝나질 않니? 어제 동아 꽁승만 아니었어도 진짜 꽁승만 아니었어도 어떤 새끼가 왜, 아니 등급전도 아니고 투기장에서 돈 내고 들어와서 그냥 나가. 또라이가
중요한 순간. 3, 3, 9, 10, 16, 16딜 정리 안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초갈 마스터도 끝나고도 하다가 다 못하면 그 길로 그랑프리 연출하면 되고요. 그 끝나고도 또 계속했는데 안 되면 그 길로 또 블라블라 또 출연하면 되고. 그러고도 끝나고도 쭉 하다가 안 되면은 와장창창 와우 레이드에서 레이드 하면 됩니다. 제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전 오늘 끝내고 싶어요. 꼭. 존나게 진지합니다, 저는. 우리는 독수리 군주여 있다. 3이 6. 9, 10댐. 13댐. 끝이죠. 잠깐만, 이 정도 되면 이제 드루그 얼마나인데? 얘만 뺄게요. 루미드에서 사람요? 아직 계획 없습니다. 브이아이피 구독 좀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죽을 것 같습니다. 걔 사장이 이렇게 갈려나가는 회사인데 너무 못 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초고화질 원본 영상 다운로드 및 유튜브 원본화질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반 같죠? 3댐, 요게 4댐. 이거 2댐.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있다. 영능 안 쓸게. 아, 쿨토. 좋아. 영창. 거울상. 상인이 아니고 불기둥 맞으면 폭망하는구나. 뭐야 너. 방 두 개째.
순간에 날 불러. 아, 기둥나무 어차피 지는 거예요. 다무시부. 아까 킬각이었나? 고통이 나를 부른다. 유물을 가져오셨나요? 35, 16, 17, 18, 19, 20, 21, 21댐. 여기서 8 더하면 24피. 가자. 잠깐만. 너 마차냐? 너 마차야? 너 마차인지 내가 확인 좀 할게. 저거 그냥 뭐 제가 볼 적에는 거울상이나 뭐 태도 안 한 거일 가능성이 좀 있죠. 스랄, 그 상대는 가로시. 승리가 아니면 죽음의 도움 해머를 위하여. 이다. 로브가 최고다. 완전. 못 쓸려 강타? 야, 이거 한땀 다 때려서 잡아. 걱정 마십시오. 해결사가 왔습니다. 일단 잠무기 안 깬다. 제대로 된 걸 가져와라. 최소한 이글 도끼 정도 가져와라. 아, 10급이 이렇게 빡센.
급수였어요? 내 족장님을 위하여! 이거는 광을 칠 가치가 살짝 있는데 대기 필드 전개를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요.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안전하게. 저 안 날아가면 진짜 대형 참사입니다. 나는 검은 날개의 힘을 받는다. 진짜 빡시게 잡네 저 친구. 아우 좋아. 빡시게 잡는다. 그리고 야 이렇게 다 갖다 부어서 미래 있겠어? 미래 있겠냐 너? 용이야? 용템이야? 용이 내가 된다. 용이었어요. 저는 기다릴 수가 있다. 야, 너 좀 과하다. 좀 그렇다. 좀 오버 아니냐? 냉정하게? 오버 아니야? 마이토 끊으려고 얘가 튀어나와서 이거는 조금 형은 좀 그러다. 어떻게 할까? 중요한 순간에 날 불렀군. 사수를 아끼려고요. 이 새끼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더 있다는 소리예요. 이건 100% 뭐가 더 있는 새끼야. 저런 새끼들은 그러니까 사수를 박아달라고 약간 던진 거에 가깝기 때문에 박아주면 안 돼. 재촉하지 말게. 하나만 정리하고 로그가 최고다. 저거 피니시 카드가 아니었단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사슬 빼러 나온 애야 쟤는. 내가 볼 적에
함께 모험을 떠나보시죠. 모시고. 15 20 21 22 23 24 25 26 27 28 댐. 이건 어떨까? 그러면 3댐 더해서 얘 빼고 3 4 12 13 14 15 16 21. 이건 어떨까? 25 2댐 모자라네. 그래? 그러면 말이 없네. 못했어. 실수였네. 그래서 다 못했어. 아, 얼척 없네. 변수를 없애야 놓게요. 3, 5, 15 16, 17, 18, 19, 20 24댐 25댐! 야, 기가 막히네. 제가 어제 오후 8시부터 방송을 시작했으니까요. 벌칙 방송을 12시간 하고 9, 10, 11, 12, 1. 스랄! 그 상대는 12시간. 17시간. 이제 지금 방송 중입니다.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기 맞나? 둠 해머를 위하여. 차도 뺄게요. 13급에서 시작했어요. 13급에서 이걸 못 올라가네. 진짜 Job's done. 토할 것 같아 진짜. 천벌 체크하러 나온 거야. 천벌 없어? 있으면 안 쓰기 힘들 텐데. 천벌 없어? 성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보아라! 우리 땅이 고요하는 모습을! 반드랄은 사수를 때려박을 가치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그래도 된다면 안 하겠지만요. 사수이 좀 아깝기 때문에 저 친구 같은 경우는 하나 쓰고 난 모신하게 한 운명들이 나를 인도하라. 부리지 말고 개돈 정도 되는 나를 인도하라. 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술 대상자는 3, 4, 12, 13, 14, 15, 16 댐. 오늘 밤 놀라움과 마법이 가득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와, 자네 곁에 있네. 결국 저기다가 빌카드를 하나 결국 때려박고요. 외할머니네요 상대가. 외할머니가 드루이드를 했었구나. 어떨까? 개체수를 좀 늘리는 방법이 있고. 이건 어떨까? 개체수를 좀 늘릴게요. 최고다. 말이 없네. 나 명치 달릴 거야라는 액션을 약간 보여주면 36, 18, 19, 20, 21, 22, 23, 24, 25, 26 댐. 그럼 안 줄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찹찹 등등을 꺼낼 수 있지 않을까. 비둘러치기. 비둘 비둘 비둘. 야 슬람 써 빨리. 비둘이 아니야? 화무 15 16 17 18 19 20 21 끝났네. 11급. 그 상대는 진짜 다 왔다. 원래 우리 회사가 1시에 출근이에요. 웜 해머를 위하여. 물론 직원들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해야죠. 직원들이 오면 뭐 형 왜 아직 주문하고 있어요 막 약간 요런 각이어야 되는데 출근을 안 하고 있어요.
습을 박을만 했죠. 기억 바로 때려 박아버리고. 과감하게 중요한 순간에 날 불러 배제해봅니다. 혼절 배제해봅니다. 놈이 있다면 쓰겠죠. 없네요. 고민하죠. 이걸 안 까고?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그로를 높여가지고 여기다가 계속 스킬을 받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 친구 방향키 쳐놨어야 되죠.
선택지가 정말... 그냥 나나보네? 아이씨... 냉랭? 가을길 찾았어야 되네요. 스랄! 그 상대는 10급.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도움 해머를 위하여. 서리늑대 부족을 위하여. 그렇다. 미러전이 너무 많아요. 미러전이 너무 많아. 빨리 해라. 1코 갖고 뭐? 아, 꿀. 생선 좀 가져오셔. 포스카를 쓰네. 천토가 나오면 대박이 나는데 안 나왔고요. 2단계에서 지금 더 광을 쓰면서 밀어낼 필요가 있을까 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근데 이게 마나이를 지키기 위해서 정도의 의미가 있긴 있거든요. 쓰고 때려박고 해서 지금 다 정리를 할 수는 있는데 가봅시다. 꼭 담을게요. 저다밖에 조금 아깝지 않았냐?
스피드 한번 밀어보겠다. 걱정 마십시오. 해적사가 왔습니다.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드로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할까? 불투 두 번째 것까지 나왔죠? 자르면 아주 가깝죠. 불도 다 잘랐고. 원망을 써? 어떻게든 죽겠다. 뭐 이해는 해. 그 마음 이해는 한다. 근데 문제가 있겠냐? 사도 써야지 뭐. 없어 손에 말라고 제고 싸움. 오 이러면 2, 3댐 합쳐서 5댐 찾는다. 와. 나가. 이번엔 자네가 이겼군, 친구. 상대는 카드가 이건 곧 힘이요. 도움 해머를 위하여 법사면 트로그 1턴 넘겼고요.
로그가 최고다. 마법을 만들어 볼까요? 짠! 전투! 아, 기가 막혀. 청룡들이여, 나를 안 보아라. 난 불의 군주님을 섬긴다. 기적 다 빠졌고요. 번화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하수인 교환보다 번화를 쓰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럴 거면 천토 확인 한번 하고. 아니고요. 나를 잇나. 이거 약간 되는 각이다. 불꽃거리 전사 두 번째 거. 화살. 약간 되는 각이야. 약간 되는 각이다. 또 천토 확인 한번 하고. 아니고요. 여기서 다 막을게요. 나를 인도하라. 됐어. 법사 말렸어. 됐어. 됐어. 이제 이거 이기는 그림이야. 이거 이기는 그림이 필요해. 나도 필요해. 이거 이기는 각이야. 자, 이제 거울상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아니고요. 청룡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마차 같죠? 마차로 추정됩니다. 마차 얼방 둘 중에 하나인데 벌써 얼방을 깔기에는 지금 얼방으로 한번 돌아갈 사이즈가 아니고. 맞았고요. 출코에서 무기 한번 아낄게요. 만들어 볼까요? 뭐야? 이렇게 받기 시작했어. 킬각 보는 거야? 너 설마 불작 들고 있냐? 불작 들고 있어? 왼쪽 거 쓰냐? 이거 쓰면 너 불작 없던 거야. 그럼 연구. 너 그럼 얼방이란 소리네. 이거 지는 각인데?
아이템 있어? 영능 빼고 3뎀? 못 찾았으면 지는 거야. 주범이 필요해. 나도 필요해. 있어. 와, 이거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야, 이걸? 나는 최선의 수를 두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움 해머를 위하여. 좀 바닥에 달릴게요. 더 달려야 된다고? 충분히 달린 줄 알았는데 더 달렸어야 되는 거야? 필요해. 나도 필요해. 성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얼방을 한 턴 더 빨리 뺐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와, 그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와,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방금 뺀 얼방 타이밍보다 한 턴을 더 땡기라고. 거의 풀로 달린 거 아닌가요? 오늘 밤 참으로 비극적인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나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성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질 시간은 없다. 실마를 쓰네요. 실마를 쓰네. 재촉하지 말게. 아깝네요. 성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주여 순간을
될까? 난 불의 군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천토 찾아보고요. 안 나왔고 그러면 처음으로는 번화까지 나갑니다. 조그가 최고다. 재촉하지 말게. 불기둥 약간 의식해서 다 나가진 않았어요. 잡아주는 게 더 유리한 수준인데. 이거 진짜 안 잡아주는 게 유리한 수준인데. 3, 5, 7, 9뎀, 12뎀. 내 카드 비용 요구가 된다는 게 지금 법사한테는 거의 악재예요. 빨리 죽여야 돼. 법사한테. 빠이빠이. 아, 이거. 별 연계 한 개 이걸 이제 아이고. 몇 시야? 저 잠시 담배 한 잔 피고 오겠습니다.